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뭐 그렇게 항상 슬프고 뭐 그렇게 답답하고 혼자서 맨날 울부짖고 사는 게 힘들어? 응? 부부간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처럼 항상 모든 짐을 혼자 이렇게 지고 가려고 애를 쓰고 다녀. 때로는 남편한테 의지도 하고 자식들한테 의지도 하고 살아야지. 왜 혼자서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 삶으로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악을 쓰고 사나? 응? 금전도 많이 모아놨어? 다 이래저래 자식에 남편에 집안에 다 혼자 쓰다 보니 모아진 돈도 없고 몸대로 힘들고 마음은 서글프기가 할 양이가 없고 응? 항상 갈등 속에서 내가 힘들게 사네. 응? 에휴, 그래도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고 응? 그래도 대주가 착하잖아. 그치?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또 가정도 우회할 줄 알고 이러고 잘 사니 참 그것도 우리 기주님 복이야. 응? 지금은 당장은 힘들어도 조금 가서 1, 2년 이렇게 두고 봐. 그때는 또 내가 나다 하고 소리칠 일도 있을 거야. 혼자 울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고 아프면 아프다 얘기하고 이러고 사는 게 부부야. 혼자서 감추고 울지 말고 감추고 아파하지 마. 알겠지? 응. 아주 와서 여자 혼자서 남자 일 하는 일 다 하고 살라니 너무 힘이 들어. 응? 사업도 가서 혼자 하고 있어. 어? 사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더라도 필요할 때 이렇게 사람 불러서 쓰고 또 혼자도 하고. 에휴, 왜 이렇게 외롭니? 응? 그래도 올해 가서 다 올 지나 2020년 응? 응. 그래도 자식이 자손이 말이야 응. 취업을 해도 좋은 곳에 마음먹은 일에 드높게는 아니더라도 다 그 마음먹은 대로 들어갈 일이 있고 또 우리 아들 자손 아들 자손 아들 자손도 그래도 부모 마음 말고 부모를 알아주는 그런 착한 자손으로 성장하고 있으니 응. 그래도 자식들 잘 키운 것만 해도 큰 재산이야. 응? 그래도 수고했네. 응? 관제가 남으로 인해서 어? 남으로 인해서 관제가 들어왔지. 어? 남자도 되고 어떻게 보면 여자 눈관으로 관제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결쳤다고 봐야 돼. 응? 금전적인 거지? 아니면 사람적인 거야? 금전으로 엮였어? 올해 가서 8월하고 10월 달에 그래도 뜻하지 않은 금전이 좀 손에 질 일이 좀 있어. 8월하고 10월에 들어오고 또 관제도 묶인 관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묶인 관제라고 해도 7월 달에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어. 응? 그러니 어차피 여지까지 참았으니 조금만 더 견뎌봐. 응.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그지? 그들이 농락해서 기주를 갖다가 한 곳에 우렁텅에 몰아 넣었잖아. 그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주한테는 큰일이 없을 거야. 응? 너무 가슴앓이 하지 말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알겠지? 결국 큰일 당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올 해운년에는 그래도 좋은 일들이 많을 거고 사업 같은 것도 사업 자체도 내가 터를 잡고 들어가서 더 크게 늘릴 수도 있고 또한 집안에 경사가 있어. 대주가 그래도 이름 날 일이 좀 있어. 이름 날 일이 있으니 아주 3월에서 5월이야 이때쯤 가면 그래도 위에서 이름을 짓고 내 자리 잡고 딱 들어갈 일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벌써 7, 8년 수전이야. 내가
이렇게 다른 일을 좀 해보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여지껏 살아왔잖아. 그래도 우리 대주 너무 불쌍하다, 그지?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대주가 하고 싶은 일, 못다 한 일을 그래도 올해는 또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런 해운년이 될 거야. 그러니 대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손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지까지 고생한 거, 힘든 거 그거의 결과가 올해 2020년에 그래도 우리 기주님한테는 기쁨으로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내가 볼 때는 큰 근심 없어. 몸이나 건강하면 될 것 같다. 응?